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랑을 합하여 만든 동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동역근 박현열 씨 오늘 이 제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작곡해 주신 로강욱 박사님의 따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출판 기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행사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을 기념하는 그런 한인사회의 다른 출판 기념회는 너무나 격이 다른 행사인 것 같습니다. 한 세기를 100년을 살아온 한 분의 일생을 이렇게 한 권에 담아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복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이 한가위의 계절 여러분 반갑게 만나게 된 저는 지창보 교수님과 28년 전에 로마랜드 유니버시티 코리아 센터에서 인연을 시작한 황미광입니다. 오늘 행사 저희 진행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우선 시작 기도 프러신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이 식민지라는 뼈아픈 고난, 고통, 부끄러움의 역사 그 시절 태어나셔서 나라가 두둥강 나는 걸 보시고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군사독재가 들어오는 걸 보시고 하나님 아직도 분단의 현실에 민족의 역사를 목격하는 이 시대까지 100년의 세월 지창도 교수님 오늘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 그 삶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면서 조국이 있어도 조국에 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받고 비난받다가 떠나신 어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창보 교수님의 뜻과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어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뜻과 삶과 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포기하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오늘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잠시 만나고 해야 되는 모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포기하면 안 되는 정의와 평화와 통일과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오늘 모임이 지 교수님의 꿈을 이어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못나고 부지런한 인간들이 함부로 떠들어대고 설치되는 이 세상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창보 교수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세상 만드는 일에 이익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김정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순서에 보니까 제가 인사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또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회 부탁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책을 안 보고 올 수가 없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여러분들은 책을 한 권씩 받아가시겠습니다만 책이 어제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구한 책을 들고 가서 그냥 사회를 보기 위한 거니까 좀 이렇게 몇 장 열어보면 될 줄 알았는데 새벽 2시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논문 발표하듯이 세세하게 읽으면서 참 재미있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이 네 명이 추천사를 썼는데 모두 다른
지 교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래서 어느 것이 지 교수님인가?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지 교수님 이런 면이 있었고, 아, 그분들이 오늘 다 놀라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네 분의 회고 내용에서 너무나 다른 그 추천 내용이 너무나 달랐는데, 저는 오늘 그 지 교수님의 함자를 가지고 제가 지창보로 이분의 일생을 한번 추격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80세 생신 때도 해드렸던 건데 그 20년 만에 좀 더 많이 더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창보 여러분께 외람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 지금도 교수님은 청춘이십니다. 창의 망망한 바다 위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청춘이십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법을 배우셨고, 창오지로 세상 역경을 모두 막으셨으며, 보이지 않는 적들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루한 삶은 용납할 수 없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되시어, 보금자리를 작업실 삼아 글 쓰고 그림 그리며 100년을 꽃피우셨습니다. 아름다우신 지창보 교수님께 우리 모두 박수 한 번 모으겠습니다. 저는 그 호가 삼석이라서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돌아나갔고 오고, 남한에서 돌아나갔고 오고, 뭐 롱아일랜드에서 돌아나해서 집 앞에 돌 세 개를 세워놓고 삼석인가 그랬더니 그냥 셋째 아들로서 스스로를 돌멩이처럼 낮추고, 예, 그래서 겸손한 삼석이더라고요. 저는 뭐 윤선도의 오우가라든가 깊은 뜻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정말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삼석 지창보 교수님을 축하합니다. 1996년부터 2009년, since 1996 to 2009까지 13 years 동안 같이 일하셨던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 어드미닝 오피스 그 디파트먼트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예, 게리 버그만 교수님 오셔서 첫 번째 축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Please come to front. Do you want to say in Korean? Please. If it's all right with you, I'll speak in English. Is that okay? Because I'll hold off my Korean. I may scare someone off.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tonight, to meet all of you, all the good friends and colleagues and people who have supported Dr. Chi. I have had the great opportunity to know him. I've lost track close to 30 years. We worked together, as you heard, at Long Island University for 13 years. When I first went there in 1996, one of the first people I met was Dr. Chi. And I was in charge of admissions and recruitment and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nd one of the first things he said to me is, you have to give those Korean students more scholarships. And he never, ever stopped doing that. Several days ago, Ryan invited me to come to this event, and I was emotionally caught up because I knew this was a great honor, but it's even a greater honor to be here and to say that Dr. Chi has been a great friend of mine. And he and I have spent many hours at the university working on academics and helping students, but we've spent so many more hours. My lovely wife, Lisa, could she wave? And my daughter, Kira, who is here. And he's come to birthday parties. He's come to graduations. He has supported my family greatly. So I really feel good about the relationship we've had. There's some other things about Dr. Chi that I should mention. One, he taught me how to drink martinis. And I'm not sure all of that is good, because that's a great drink.
But he and I also had a number of sake, and there's been a few nights we had a difficult time getting back home. All very good and all a lot of fun. Dr. Chi also, some of you may not know, but he is really an expert on outdoors and gardening and fruit, and he actually brought to my house two Korean pear trees. You may remember that. They are now about 30 feet tall, and no one in my neighborhood has those Korean pears. And they will go on way long after I'm not around. So I want to thank you for all the things you've done. I was asked to make comments very shortly, and I could go on literally for hours, but it is a great honor, Dr. Chi, to be considered your friend. I love seeing you and being with you and listening to all your great stories. You have had a great life, and there's so many more years ahead of you that we'll all share. So thank you for letting me to be her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warm sharing.